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광명시 서울 편입을 제22대 국회 특별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12월 문화일보 여론조사에 의하면 광명시민 55% 이상이 서울 편입을 찬성한다고 나타났습니다. 물론 정확히만 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찬성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찬성을 한 이유가 교통난 해소, 지하철 연장, 광역버스 연계 등 1위이고 교육문화, 복지 등 서비스 개선이 2위입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 등 보유자산 가치 상승이 세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네, 질문 이어가 주시죠. 예, 질문하겠습니다. 김남희 후보는 광명시가 서울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광명이 서울시 광명구가 되는 것과 네. 경기도 광명시가 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광명시민한테 유리한지 알고 계십니까? 참고로 광명이 서울에 편입되면 광명시민들의 편의가 너무나 많이 피해가 발생합니다. 우선 광명시민이 납부하는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등 세금이 광명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광명은 세수가 감소하고 서울이 주는 교부세에 의존하게 돼서 광명 발전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네 공원 하나 만드는데도 광명시장이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허가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광명의 자치권이 축소되고 쓰레기 소각장 같은 혐오시설이 광명으로 오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 철도 개발이나 재건축 추진과 같이 광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도 너무나 네,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서 광명 시민에게 네. 무엇이 유리한지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쪽에 생각했던 것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군요. 광명시가 서울 특별시로 편입이 되면 삶의 향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광명시가 서울로의 어떤 협상 과정에서도 얼마나 유리한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수 수입이 감소된다든가 우리의 권한이 축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관련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법을 한번 실제로 보시면 그래서 특별법이 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 서울 특별시 특별 리노베이션 추진위원회에 제가 회원으로 지금 있고 그리고 연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세수가 뭐 작아진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뭐 서울시의 변두리가 된다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 있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완착시키기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김포시의 경우에는 제 얘기를 듣고 하십시오. 다음 질문으로 이제 네.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제 얘기를 듣고 하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네. 그러면 반대한다는 뜻입니까? 저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광명 시민들이 서울시 편입에 대해서 최근 조사에 따르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 답변이 더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김포시의 경우에도 서울 관악구로 편입됐을 경우에 현재보다 40% 예산이 삭감된다고 추정되고 있어서 지금 시민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예, 좀 더 발언 10초 정도 더 이어갈 알겠습니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광명시의 서울특별시가 되면은 예. 우리의 삶이 향상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통 네,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거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근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중간에 얘기하지 마시고 끊으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것이 네네. 광명시가 서울특별시 되는데 우리가 뭐 교통 문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질문 시간이라서 질문을 저한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광명시가 서울특별시에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냐 찬성이냐를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네, 광명시가 서울의 특별시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들이 생기고 세수가 줄어들고 자치권이 훼손되고 재건축이 지연되고 철도 건설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섣불리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맞지 실제로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강선을 추진하는 것도 우리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실제로 모든 것이 그 서울특별시에 막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명시가 서울특별시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추진되지 못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다가 그러면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 지금은 주도권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질문은 나중에 말씀하시는 재산세, 등용 면허세 두 가지 세목에서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나머지 과세 권한을 갖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완착시키기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회의를 몇 번이나 걸쳐가지고 오세훈 시장도 만나봤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그렇게 했을 때에 안 갈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김남희 후보께서 자세한 세목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게 세수나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 문제 해결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 전동도 후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명 시민들의 뜻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광명 시민들이 서울로 가기를 원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여론조사를 한번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저희 여론조사의 결과에 보면 부정적으로 답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걸로 나왔고요. 여론조사는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지 세수의 그런 문제를 해가지고 호도하거나 이렇게 말씀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근거를 이야기하라 이렇게 하면 여기 지금 짧은 시간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광명시가 서울특별시민이 되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그동안에 안고 있는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명 시민들이 대부분이 찬성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제가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광명시라는 도시 제가 다른 거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사기 대출에 관한 생각을 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 대출 특혜 의혹 사건이 사기 논란으로 번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상갑 양문석 후보는 대학생 자녀의 11억 대출 관련 사건입니다. 급기야는 새마을 금고측이 이와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혹시 처음에는 피해자가 없다고 강변을 하거나 또 자녀의 명의로 이자를 한 푼도 안 낸 기록이 없고 이자를 한 푼도 낸 기록이 없고 버젓이 유학을 가고 서민들의 눈높이는 한참 벗어난 이러한 민주당의 후보의 행태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은 통탄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변호사를 하셨고 여러 가지 네. 이 직책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가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 후보님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선거 중이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기사에 따르면 좀 무리해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사실 집 한 채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방식의 부동산 구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후보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공직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쉽게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하려고 노력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한국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그런 뭐 일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고요. 네, 처음에 그렇게, 우리 후보님께서 네. 잘 파악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저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릅니다. 근데 뭐 지금 얘기하신 그래요? 것처럼 알겠습니다. 무리한 대출을 예, 예. 받았다고 하니까 보세요.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예, 같습니다.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네. 경기가 어려울 당시 사업자금이 네. 절실히 필요한 네. 소상공인에 갔어야 할 11억 원이 네네. 결과적으로 양 후보의 아파트에 쓰인 사건입니다. 네, 그거는 굉장히 네. 유감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예, 자꾸 근데 끊지 마세요. 네네. 네. 무슨 토론을 예, 그렇게 합니까? 질문을 30초 정도 네네, 듣고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경제활동이 없는 네. 대학생 자녀가 네. 11억 원이라는 거액을 네네. 사업자 대출을 받았음에도 네네. 대출 기간을 속인 것이 없습니까? 정말... 네. 어떻게 네. 생각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네. 우리 후보께서 네. 그것을 뭐 인정을 하고 그 후보에 대해서 뭐 그런 어떤 것은 안타깝다고 하시니까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분 남았습니까? 예,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인재 영입 24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희 후보는 지금 24호 인재 영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이재명의 당대표 부름을 받고 광명에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인재 영입의 경우 여러모로 네. 부족한 곳에 네.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네. 영입한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양기대 의원은 장명시장을 재선한 분이고
광명시의 국회의원으로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해오신 그런 네네. 분입니다. 네네. 저도 친분이 있어서 그분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20년을 넘게 제가 보아왔으니까요. 네, 개인적인 맞습니다. 친분도 있고 정말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질문. 김남희 후보는 네. 유튜브 방송에서 양기대 의원을 실제로 경선 운동을 딱 나흘 하면서 이겼다. 그리고 당원들은 제대로 싸우는 후보를 선택했다. 영재, 영입인재이기 때문에 이겼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엄청났기 때문에 이겼다. 네. 양기대 의원은 열망에 대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야기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입인재는 여러모로 모자라는 곳에 이렇게 네. 선곡에 배치한다고 자, 제가 질문을 던져주시죠. 네. 김남희 후보는 네. 양기대 의원보다 네, 네. 인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곳에 후보로 나온 것이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재 영입이 돼서 더불어민주당이 광명을에 필요한 인재로 저를 경선을 시키셨기 때문에 제가 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선은 제가 잘나서 제가 훌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 시민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 시민 여러분께서 지금 광명을에 국회의원 후보로 어떤 사람을 원하시느냐 결국 그것이 그 투표가 있었고요. 당원 투표와 시민 투표 50% 예, 50%를 해서 예, 그 과정을 통해서 네네, 그러면, 제가 이제 예, 후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훌륭하고 나쁘고 이런 얘기의 문제는 예, 아니라고 질문, 생각합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그런데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자세히 네. 봤습니다만 네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엄청났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양기대 의원은 열망에 대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한 네네. 워딩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 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거는 광명 시민들이 선택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명 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에 광명을의 국회의원 후보로 아니, 젊고 그러니까, 유능하고 더 능력이 네, 있는 알겠습니다. 후보라고 생각을 보세요. 하셔서 광명을 국회의원 후보로 저를 아니, 선택해 말씀, 주신 것이 아닌가 광명이 생각을 선택한 하고요. 건 맞죠. 결과가 네네, 그렇게 맞습니다.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그렇지만 해주신 거죠, 지금도 네. 영입인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엄청났기 때문이다. 양기대 의원은 네. 열망에 대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곳은 광명 시민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명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제가 후보가 된 것이 아닐까 아, 그럼 생각합니다. 똑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 더 없네요. 네, 10초 남았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을 토론을 잠깐 하지만은 정말로 광명시에 우리가 원하는 후보가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예.